오늘은 오래간만에 헥사기어입니다. 거버너 아머 타입 나이트 비앙코. 2020년 2월에 발매해서 엔가로 가격이 3,000엔입니다. 요즘에 거버너가 디자인들이 굉장히 과감하게 화려하게 나오더라고요. 얘도 그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거대한 무장들을 들고 있죠. 내용물을 좀 볼까요? 오, 이게 박스가 좀 거버너 치곤 두껍다 싶었는데 뭐가 풍부하네 얘가. 오, 일단은 도색 파츠 하나 있고요. 클리어 들어가고 본체라든가 이런데 오, 뭐 은근 뭐가 많다? 이쪽이 무장인 것 같죠? 에이런너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본 적 있는 그런 기본 거버너의 런너고요. 비런너 역시 비슷하네요. 네, 전에 본 적 있고 C런너는 조금 다른 것 같네요. 이쪽이 되게 작은 부품도 있네 지금 보니까. D런너고요. 이쪽은 신규 파츠들인데 뭐 머리에 들어가는 파츠부터 되게 다양합니다. 2런너는 다시 하얀색 계통인데 제가 거버너 버전 1.5인가요? 그쪽을 안 만들어 봤더니 오, 기대가 됩니다. 이건 좀 F런너는 누가 봐도 기본 관절이고. 아, G런너에서 발이나 이런 거 갖다 쓰나봐요. 오, 뭐야, 척추 디테일이 있어? 이야, H런너가 대형 쉴드인 것 같고, 그러면은 다음이 J런너가 와우, 거대한 무장. 캬, 이걸 거버너가 쓴다고? 와, K는 일반적인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고 손은 세 종류의 여기 헥사그램 하나 들어가네요. 그리고 얼굴에 들어가는 이 도색 파츠 하나 딱 들어가 있습니다. 매뉴얼을 봐야죠. 뭐 거버너 자체 매뉴얼이 복잡할 건 없습니다. 간단간단하고요. 근데 다리 조립이나 이런 거는 전보단 좀 더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발등 조립도 하네요. 뭐 무장도 심플하게 그냥 조립되고 무장 사이즈가 가장 기대가 되긴 합니다. 사실 예. 오, 디자인 멋있어요. 진짜 멋있어요. 그리고 여기 오래간만에 또 일러스트 카드가 들어가네요. 보기 좋습니다. 오랜만에 보니까. 그럼 조립을 해봐야겠죠? 이렇게 거버너 나이트 비앙코 완성했습니다. 이 대검의 박력이 어마어마하네요. 야, 거버너 실사이즈 한 7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검이 와, 어마어마합니다. 쉴드도 화려하긴 하네요.
이 본체 자체는 기존에 초기에 나왔던 거버너의 약간 개량형 같은 느낌으로 디자인된 것 같습니다. 등 부분에도 여기도 3mm 조인트가 추가로 있고 등에는 헥사그램 달아서 3mm 조인트가 또 있어서 다른 것들과 조금 커스터마이징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일단 무장을 빼고 또 속을 보도록 하죠. 이게 기본 모습입니다. 기본적으로는 갑주를 두르고 있는 게 굉장히 좀 두꺼운 느낌으로 되어 있죠. 흉부랑 복부랑 그리고 등 쪽도 마찬가지고요. 옆구리 쪽도 추가 장갑들이 더 들어가서 되게 두꺼워 보입니다. 유독 머리에 이 파란 부분만 도색이고 나머지는 파츠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. 파츠들 자체 볼륨감은 작지만 그래도 요런 작은 디테일 같은 거 많이 살려준 타입이고요. 그리고 잘 보면 이런 데 몰드 들어가 있는 것들도 확인할 수 있죠. 개인적으로는 이런 척추 디테일 같은 거 이런 거 정말 좋아하는데 오, 여기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. 이런 거. 그리고 발등에도 추가 파츠로 덧대져 있는 느낌이라든가 무릎 쪽도 디자인이 상당히 화려합니다. 특히 이런 회색 부분들이 좀 날카로운 부분들도 있어서 굉장히 좀 샤프한 느낌을 더 많이 주거든요. 이미지가. 구성은 이렇습니다. 무장 한 세트랑 손은 총 세 종류, 주먹손, 무장손에다가 편손 들어가고 그리고 조인트 두 개가 들어가는 게 전부입니다. 솔직히 말하면 가성비가 그렇게 좋진 않네요. 그리고 헥사 기어가 언제나 그랬듯 일러스트 카드 들어갑니다. 상당히 화려하거든요. 역시 이 일러스트풍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간단하게 또 기믹을 봅시다. 이 무장 자체, 쉴드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클리어 파츠 들어갈 줄은 몰랐는데 요런 부분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. 디테일적으로도 디자인이 상당히 좀 볼륨감이 있는 디자인이고 안쪽도 뭐 되게 복잡복잡해요. 조인트도 있고 그리고 겉부분은 이렇게 빼서 안쪽으로 끼워서 좀 신축하듯이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. 달려있는 마운트암을 이용을 해서 3mm 조인트에 장착도 되지만 여기 작은 손잡이가 또 숨어 있어요. 자, 이런 식으로 손잡이 있고 이 위에도 손잡이가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분리를 하더라도 각각의 쉴드에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서 양손으로 쉴드를 들 수도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는 거버너 복부에 있는 조인트에 맞춰서 이렇게 활용을 하라고 하는데 매뉴얼에선 이렇게 알려주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등에 있는 3mm 조인트에 끼워도 좋다고 보거든요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.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. 이게 두 개가 있으면 양쪽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. 대검 자체는 손잡이가 상당히 긴 편이고 칼날도 상당히 뾰족합니다. 끝부분이 꽤 뾰족해요. 이런 거 상처 안 당해 조심하시고요. 그냥 무장손에 쥐어주기만 하면 이렇게 무장을 쉽게 손에 쥘 수 있습니다. 다만 매번 느끼지만 거버너 악력 자체가 엄청 뛰어난 건 아닙니다. 그냥 쏙 하고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해야 되겠네요. 또 다른 기믹으로는 조인트가 하나 있는데 여기 복부에 있는 장갑을 떼어내서 이 큰 장갑을 떼어내도 여기 3mm 조인트가 나오거든요. 요거를 이렇게 팔뚝에 끼워서 작은 쉴드처럼 활용하는 게 가능합니다. 자, 가동은 어떨까요? 일단은 머리 가동 자체는 꽤나 심플한 편입니다. 다만 이 턱 부분이 길어서 좀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? 지금 이런 식으로 걸렸거든요, 안쪽에. 요런 게 조금 불편하지 돌리는 것 자체는 부담이 없었어요. 들고 숙이는 것도 상당히 크게 합니다. 어깨 자체는 앞뒤 가동도 해주고요. 그리고 상하 가동도 어느 정도 해주고요. 팔 옆으로 드는 거 부담 없고 팔꿈치는 단일 관절입니다. 꽤 많이 움직이는 편이고요. 그리고 허리 상당히 유연하게 잘 움직이긴 하는데 아무래도 좀 뭔가 공간 자체가 그렇게 넓진 않아서 이렇게 상체를 숙이고 드는 건 괜찮은데 옆으로 꺾는 게 조금 불편하네요. 그리고 복부가 따로 되어 있어요. 고관절 움직일 때 상체가 같이 움직여요. 이렇게 가운데를 통과해서 상체랑 연결되어 있는 허리 관절이고요. 고관절 자체는 움직이는데 큰 부담은 없습니다. 스커트가 움직여주긴 하는데 다리가 정면으로 들어지진 않아요. 무릎은 단일 관절로 크게 굽혀지고 발목 자체는 꽤 접지력은 좋습니다. 많이 꺾이는 편이에요.
헥사기어에 태울 때는 일단 앞에 있는 갑줄을 좀 떼어내야 됩니다. 요거 떼어낸 다음 필요하다면은 이 등에 있는 요 블록 부분도 떼어내야 편하게 들어가는데, 오늘 태울 거는 등 부분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태워볼게요. 역시 태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. 이 상태에서 무기까지 드는 걸로 한번 액션을 취해보도록 하죠. 어떻게 보면은 거버너 무장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볼륨감이 확 커졌네요. 무장들이 커가지고 큼직큼직하니까 이런 게 매력이긴 하네요. 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헥사기어 거버너 아머타임 나이트 비앙코의 리뷰를 해봤습니다. 생각보다 거버너들의 무장이나 이런 볼륨감이 예전에 비해 엄청 커졌습니다. 이 근래 나오는 이제 다른 거버너도 비슷하게 볼륨감이 크던데, 헥사기어 시리즈가 확실히 좀 작지만 로망을 잘 알아요. 단지 가성비가 좀 많이 아쉽다라는 것 정도가 있겠네요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. 가볼게요. 재룡이었어요. 여러분 안녕! 바쁘시!